자, 이렇게 여기는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누구 세탁소인데요. 이름도 좀 생소하시고 어떤 컨셉으로 가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세월도 세탁이 되나요? 입니다. 세월도 세탁이 되나요? 예, 나이를 세탁한 누군가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만남일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5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29살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고 있고요. 지금은 육아휴직 중이에요. 경상북도 영주에서 온 전덕선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59입니다.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매일 회사를 가던 일상에서 이제 이유식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다가 설거지하고 집안일하고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사니까 뭐 저기 진짜 우울하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각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무료하고 좀 특별한 일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잘 아는 사이 같아요. 통해요 그냥. 성격적으로는 뭐 제가 대부분 맞춰주는 편인 것 같은데. 모녀가 얘기가 다르시네요. 네. 엄마의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어릴 때 되게 잘 살았다. 우유 받아 먹었다? 옛날 우유 받아 먹는 게 잘 사는 거였나 봐요. 근데 뭐 갑자기 어려워져서 엄마가 동생들을 다 키웠다? 그리고 엄마는 뭐 되게 뭐 예쁘고 공부도 제일 잘했는데 동생들 키우느라고 대학을 좋은 데 못 갔다. 근데 엄마 인기 되게 많았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엄마도 그러셨는데. 아 진짜요? 그렇게 남자들이 따라다녔대요. 아 진짜. 엄마, 네. 근데 사실 어렸을 때 들었을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서 옛날에 들었던 얘기를 생각하면은 아 엄마가 되게 힘들었겠다. 만약에 내가 엄마였으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시절 20대로 돌아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좀 연애를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나랑 똑같으세요. 세대를 관통하네요. 친구면은 엄청 친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좀 성향이 좀 안 맞다 보니까. 그 마음은 그러니까 내가 20대를 겪어봤고 우리 딸도 20대를 그거를 지난 걸 내가 봤기 때문에 내하고 딸하고 20대가 됐다면은 그럴 수가 있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잘 맞을 것 같아요. 뭐, 또 안 맞으면 마차 가면 되지 뭐. 네. 엄마가 나의 28살에 엄마로 돌아와서 나랑 친구가 된다고 생각하면 근데 좀 보자마자 저는 만약에 마주친다면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냥 뭔가 그 맞아. 직감으로 딱 아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엄마인지 몰랐으면은 엄청 친해졌을까요? 일단은 원수가 됐을 것 같진 않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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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경원 씨는 어떠세요? 저는 엄마랑? 근데 아이가 있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그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애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싶어요, 저는. 근데 아마 애기는 저한테 그런 생각을 못 하겠죠, 지금.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였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편견을 개그장 다 떼고 만난다면 저는 얘 마음을 다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되게 예쁘다, 근데. 그쵸. 근데 몽환적이지 않아요? 네. 어머니다, 어머니.
어떤 촬영인지 전혀 몰랐고 재밌는 촬영인 줄 알았거든요. 엄마랑 뭐 게임하거나. 어색하긴 하겠다. 네. 네. 뭐지? 뭘 봤지? 어머 어머. 아. 눈물 날 것 같아. 맞아. 안녕 민경아. 안녕 민경아. 아 이게 그냥 실시간으로 변환이 되는 거네요. 네. 민경아 엄마 젊을 때 모습이야. 생각지도 못하게 엄마의 어린 모습을 보게 돼가지고 좀 당황스럽고 좀 신기했던 것 같고 기분도 이상하고 제일 닮은 거는 눈. 눈이 이제 좀 촉촉하게 생겼어요. 이게 웃을 때 닮았어요. 맞아요. 여기가. 맞아요. 맞아요. 누구 세탁소의 첫 번째 고객은 바로 23살의 전덕선님입니다. 오늘 처음 만난 전덕선님과 강민경님은 23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친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에는 쑥스러웠는데 안녕 덕선아 안녕 덕선아 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할 것 같은데. 안녕 덕선아. 만나서 반가워. 그래.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그래 그래. 너 소문대로 너 예쁘구나. 응? 소문이 거기까지 났어? 그래. 일단 안 친한 대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거는 일단 안 친한 대화예요.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어디 살아? 지금 서울. 서울 살아. 나는 영주사 졸업하고 나서 지금 고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어. 행정실에서 뭘 하는 거야? 뭐 교직원들 뭐 저기 급여라든지 학생들 수납 관계라든지 그런 걸 보고 있지. 재미는 없겠다. 재밌어. 재밌어. 그래도 지금 뭐 영지에 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뭐 심심하지는 않아. 넌 취미가 있어? 나는 취미가 퇴근하고 친구들하고 뭐 다방에 가서 다방 친구 맞죠? 다방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서 라디오 듣는 취미 그리고 노래 듣는 취미. 너는 어떤 노래 좋아해? 나는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눕잖아. 그러면은 조용하고 잔잔한 노래. 조용남 씨 노래하고 최재훈 씨 오늘 네, 친구가 될 수 있을지. 태은이. 레전드시죠. 잘 모르지. 그 시절 아이유. 그렇죠. 나훈아. 나훈아 좋아해. 나훈아 정말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 머리가 좀 아파서 아이돌 노래, 시끄러운 노래, 힙합. 근데 내가 항상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엄마가 끄라고 하더라고. 너는 안 그랬어? 나는 조용하게 잔잔하게 들으니까 잘 모르지. 듣다 자는 거야 그냥 나는. 엄마가 끄라고 졸던 건 뭐 네가 시끄럽게 들었다는 건데 네 청각이 문제 있겠다. 조금씩 이제 까기 시작하네요 서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23살에 자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았고 시대만 다르지만은 뭐 비슷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서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 그걸 떠나서 민경이가 내 이름을 엄마 이름을 불러줄 때 친구처럼 불러줄 때 정말 아주 옛날부터 지난 친구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있어? 대시한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공대 다니니까 여자가 별로 없어서 좋겠다. 적지 않게는 받는 것 같아. 공대 여신. 너는 남자친구 있어? 나는 남자친구는 없어. 왜? 시골이다 보니까 좁은 동네라서 저 사람이 누구 본다 이러면 소문이 쫙 나서 코끼리 염려가 있어서 철벽을 치고 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만나보라는 사람은 많은데 뭐 굳이 그렇게 뭐 눈 돌리고 싶지 않네. 좀 아쉽죠. 물론 아빠를 안 만났으면 제가 안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없어진 거니까.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남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말은 지금 아빠가 안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딸 마음이, 전 딸이니까 저도 예. 저 상황에 가면 뭔가 저렇게 대답했었을 맞아, 것 같아요. 맞아. 최우선으로, 우리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아빠였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좀 뭉클하네요, 이게. 네. 아, 우리 아빠 너무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너는 영주에 있으면은 계속 앞으로 영주에 있을 예정이야? 아, 그게 참 나도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영주를 떠나면은 막 어디 꼭 죽으러 가는 거고 겁이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먼 데 있는 사람도 손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도 들고 해. 근데 이제 앞으로의 뭐 이렇게 꿈이라면은 좀 소박하지만은 나인데 잘해주고 저기 나인데 잘해주고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면 돼. 시집 가서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란다 내가. 그냥 소박하지, 그지? 그런데 요즘은 그런 꿈 가진 사람 잘 없는데. 그러니까. 난 시골 사니까 내가 시골스러워지는가 봐. 그러게. 민경이 너는 꿈은 뭐야, 꿈이? 나는 근데 꿈이 꼭 직업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거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 너 생각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 시대에 부모님들은 네. 이제 뭐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하루에 뭐 한 15시간 일하고 뭐 이러시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거죠. 네. 주말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시절에 그랬던 거를 우리 자식들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래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 게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조금 지금의 나처럼 뭐 취미 생활도 즐기고 좀 이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 저희 아버지랑 저랑 동갑이 되면은 네네. 지금 시대라면은 막 요즘 인싸들이 가는 곳 이런 맛집, 막 핫플레이스, 카페 이런 데를 많이 데려고 갔을 것 같아요 아빠랑. 네. 야 병이야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이러면서 막 아버지랑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엄마의 20대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옷을 너무 잘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패션 센스를 좀 배우려고 같이 쇼핑을 다녔을 것 같아요 엄마랑. 근데 저는 막 추리 입고 이러고 다니니까. 엄마가 친구 안 해줬을 수도 있네.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네요. 굉장히 초창기에 손절당한 친구가 됐어요. 영지? 누구지? 아, 그 추리 입는 거. 몰랐는데. 또 뭐 그렇게까지. 저라고 재현했나요? 네. 자, 어쨌든 지금 보셨던 모녀 강민경 씨랑 전덕선 님이 또 다른 나이에 동갑내기 친구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몇 살대로 이제 돌아가실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어디로 가나 보네요. 자, 지금부터는 29살의 전덕선 님과 29살의 강민경 님입니다. 지금 딸 나이로 온 거네. 그러네요. 전덕선님은 씩씩한 어린아들이 있고요. 강민경님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루의 엄마입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어, 민경아, 너 첫 아들 낳았다면서? 아우, 축하해. 너 몇 개월이야 지금? 나 5개월. 아니, 5개월이면은 지금 한창 빵긋빵긋 웃고, 그지? 표정을 읽을 수 있는 시기네. 그치?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도 아들 있다면. 나도 너처럼 한 뭐 7개월 정도 됐는데, 너무 예뻐.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엄마도 이 나이 때 아기가 있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마도 29살 때 아기를 오빠를 낳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슬펐어요. 아, 슬픈 게 아니라 뭔가 감정이 북받쳐올랐던 것 같아요. 민경아, 너는 이제 아기 낳고 일을 계속 할 거니? 일은 계속 할 건데 지금은 잠시 일은 쉬고 집에서 아기 보고 있어. 나는 결혼을 하는 동시에 직장 생활, 학교를 그만둬가지고 전업주부라서 별 그게 없네. 그래서 지금 지금 아기 키우면서. 아,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아기 다 키워놓으면 뭘 하지? 그런 고민이 좀 되네. 너는 아기 키우고 나서도 회사 그만둘 생각하지 말고 잘 다녀라, 야야. 아니, 왜 그렇게 회사를 금방 그만뒀어? 그때는 휴가가 없었어? 그때는 그냥 좀 학교 생활이 결혼을 하고는 좀 그만두는 그런 분위기, 학교는. 그래서 그만뒀지. 아쉬웠겠다. 행정실이면은 좋았을 텐데. 그러게. 저 시절엔 당연히 일 그만두는 게 맞아, 아이 맞아. 낳으면 경력이 그냥 당연히 단절되는 시절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아 내가 그때 행정실 계속 다녔으면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얘기는 진짜 가끔씩 한 두어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쉬워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엄마가 저희를 키우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웠어요. 덕선아. 그래. 너무 영주에서 벗어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도시 구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것도 많이 하면서 너가 좋아하는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 자기 행복을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엄마가 장녀로 살아가지고 동생들도 다 챙기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또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들 챙기시느라고 온전히 자기를 위한 뭐 여행이라던가 소비라던가 이런 걸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래. 고마워, 민경아. 나도 민경이 너가 있잖아. 서울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즐겁게 건강하게 아기 잘 키워서 우리
그때 한번 다시 또 볼까? 볼까? 그래. 세월을 넘어 엄마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 잘했어. 우리 친구 잘했어. I've been with you such a long time. You're my 지나간 그런 세월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게 좀 가슴에서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엄마는 제 나이 때 어땠을까 하는 궁금증이 더 생겼어요. 제일 하고 싶은 거? 또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해외? 유럽? 아, 이게 슬픈 게 그 부모님의 현재 내 나이 같은 부모님을 만났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이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친구를. 그게 이제 보통 타임머신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게 제일 뭔가 뭉클하면서도 네. 좀 안타까운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유롭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약간 과거에 있었던 부모님, 그러니까 내 나이 때 부모님을 만났을 때 다신 못 보는 친구. 경화 씨는 어떻게 나중에 만약에 동갑인 부모님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실지.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예. 뭐 과거 얘기를 별로 들은 적이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어. 그래서 지금 엄마는 너무 그냥 엄마였거든요. 예. 근데 소녀. 그렇죠. 예,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와이프도 아니고 그냥 엄마 자신에 대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한번 만나서 엄마하고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런 기회가 진짜 있으면 좋은데. 저도 이제 제가 아나운서 돼서 스포츠 중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스포츠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보통 사람들 잘 못 보는 스포츠 경기를 막 보면서 막 옆에서 계속 그 시끄럽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스포츠 중계 보면서 막 하는 게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고 스포츠 캐스터가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떠나셔가지고 그걸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나이가 같아져가지고 친구처럼 뭐 직관도 하고 스포츠 경기 같은 거 응원하고 이러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영지 씨는 네. 만약에 이제 동갑내기 엄마랑 만나서 엄마가 손절하지 않았어요. 패션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친구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는 좀 놀으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는 저를 낳고도 이제 맞벌이로 일을 엄청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막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놀으라고 하면 못 노는 스타일. 그러니까 너무 일을 많이 일만 하다 보니까 이 노는 시간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화끈하게 좀 놀자 오늘은 야 펑꺼 펑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리드해가지고 좀 같이 놀러 다니지 않았을까. 좀 아까도 보니까 거의 부모님들은 본인 삶을 거의 희생한 다음에 맞아. 살아오셨기 때문에 윤우 씨도 그렇고 민경 씨도 그렇고 네. 좀 본인의 삶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